대체 어딜 간 거야? 설마 벌써 우리가 빨리 온 거 맞지? 잠깐만요. 저 의사 같습니다. 맞아. 맞습니다. 오빠, 김만수 씨. 태성이. 아, 김치수사님. 아니,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아, 저 그게... 혹시 날 미행이라도 했던 거야? 내가 뭐라고 다니나? 아, 전 그냥 단지... 어떻게 왔든 잘 됐어. 이왕 온 거 같이 들어보자고. 자, 전화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재하 선생의 사망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. 그걸 알아야 선생을 죽인 범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제가 당시 기록을 검토해봤습니다.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생의 사망 시간은 정확치가 않습니다. 아니, 정확치가 않다니요? 이 선생은 5월 28일 날 사망했습니다. 6월이 다 됐으니 온도, 습도 모두 높았죠. 게다가 야외에 방치돼 있어서 변수는 더 많습니다. 그래도 추측으로라도...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건 역시 무리입니다.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집사님 애쓰시는 거 제아도 잘 알 겁니다.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바빠서. 병원엔 정말 어떻게 온 거야?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야? 그 질문에 대답할 이유 없는 것 같네요. 노래도 정도 것이지. 제가 예전에 그 한태성인 줄 아십니까? 어떻게 됐어?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 수가 없대. 뭐야, 그럼 다시 정충기가 범인이 된 거네? 확실한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렇지. 그럼 이제 어떡하지? 집에 내려가야 되나?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잖아. 의심은 의심일 뿐이니까. 어쩌면 우리가 지나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. 갔어? 네. 기차 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. 보니 부인까지 같이 왔더라고요. 아주 작정을 했었군. 그런데 어쩌나, 하늘은 내 편인걸. 요즘 참 자주 뵙습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부사장님도 재하 선생 검시 의사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? 네. 그런데 뭐 아무런 수확이 없네요.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. 우리 정 사장님 기대하고는 달리. 외람되지만 충고한 말씀드리죠. 재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다른 답을 찾고 계신 거라면 정 사장님 동생을 돌아보십시오. 정충기 씨가 왜 해방 후 지금껏 나타나지 않는지를.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답은 빤히 보일 테니까. 아무리 용을 써봐라 네 마음만 아프지. 이제 와서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로. 정충기가 고문의 충격으로 자신이 뭘 자백했는지 몰랐던 게 참 다행입니다.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9년 전 일이 어떻게 됐을지. 그러니 하늘이 내 편이라는 거지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?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는 거 보면 정충기도 이미 죽었고.